이제 그날은 마침 그 일정이 이제 비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,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계속 그 여러 그 수석실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뭐 일 볼 거는 보고 했는데, 실제로 그 안 해요. 열심히 일하고 또 같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.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, 특히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, 원래 공약사항인데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전체를 다 보시면 이렇게 그 이해가 되는데, 이제 거기서 요거만 딱 본다든가 그러면 이제 좀 전달이 잘못될 수 있겠죠. 허위가 막 그냥 난발이 되고 그래갖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,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왜곡된 게 나오면은 그걸 또 사실이라고 딱 만들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오보가, 세월호 문제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뭐 그 세월호 뭐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미래를 했다,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술그머니 이제 꼬리를 감추더니만은,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. 보고를 받아가면서 막 바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계속 쌓입니다. 보고서라든가. 그러니까 저녁 때 내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. 그런 생각이 중요하고, 또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그 만나서 그 노력을 했고,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이렇게 자꾸 밀리면 뭐 한도 없기 때문에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. 무슨 영양주사나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할 때도 그거는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,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환자가 알겠습니까?